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그런 답답한 것이 있으면 종류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물어서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법회 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같은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나 버스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늘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해야 하는데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하지 않아 늘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 행동하는 걸 자꾸 미루는 습관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 짜증나고 싫습니다. 특히 회사에선 행사가 많아 많은 손님들이 오가는데 오기 전부터 걱정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떨고 긴장합니다. 일을 그만두자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만두지는 못하고 막상 회사에 가면 제대로 일 안 하고 놀기만 해 거의 해고 직전입니다. 마음을 돌려 이왕 할 일은 제대로 즐겁게 하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회사에 나가는데 하루 종일 또 똑같은 습관에 젖어 패배감만 잔뜩 얻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5시에 시계를 틀어놓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벨이 울리면 이불 밑에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지만은 못 일어납니다.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는데 안 될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이거 잘못 알고 있다.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몸에 문제가 있다면 제법이 공하다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 맞죠. 몸은 수행에 방해도 안 되고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몸은 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몸은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몸이 수행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이 말은 일어나고 싶다가 아니에요.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일어나고 싶다는 거지. 왜 그게 싫다는 말입니까? 일어나야지를 열 번만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다는 뜻 아니에요. 일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버리면 되잖아. 일어나버리면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첫째 일어나기 싫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일어나야지라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버리면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지라는 것은 각오나 결심, 정질이 아니고 번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지 할 때 마음의 근본을 딱 깨뜨려 보면 일어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다는 근본을 딱 깨뜨려 보면 어떠냐? 일어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쳐버리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어나기 싫다는 근본을 딱 깨뜨려 보면 그래 싫으면 자자 하고 자버리면 잠이라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고 싶다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욕구. 욕구는 우리들의 까르마, 업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고 하고 싶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과보 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과보 받는 거 싫죠? 그럼 일어나는 것도 싫고 과보 받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났더니 또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럼 과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욕구가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 두 개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는 걸 선택할 거냐? 직장에 가서 야단 맞는 걸 선택할 거냐? 직장에서 그만두는 걸 선택할 거냐? 그 야단 맞는 데까지는 야단 맞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만두는 문제까지 걸리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주기 싫어도 줘야 되고 이래야 돼요. 과보를 받기 싫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더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구대로 한 것보다 그 결과가 더 나쁘면 아무리 욕구라도 멈춰야 돼요. 이게 계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이제 또 방법을 묻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냥 일어나. 여기는 방법이 없다. 방법을 찾는 것은 일어나기 싫은데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 일어나기 싫은 거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걸 놔버려라. 사로잡히면서 벗어나라 할 때 사로잡히면서 또 어떻게 벗어납니까? 또 이렇게 물어. 그래서 여기 뭐냐? 그냥 일어나라. 그냥 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방아차. 그냥 놔라. 그냥 어떻게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나. 지금 이분은 무슨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분은 생각은 부지런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업식, 까르마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대로 거기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논다 이렇게 말하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럴 때는 자꾸 생각하고 각오하고 하지 마라. 하기로 한 걸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기로 한 건 그냥 한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그건 번뇌다. 그냥
하기로 했으면 정해놓고 그냥 해버려라.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조금 서먹서먹하다. 이거 극복돼야 될 거다. 이렇게 자기가 원칙을 정했으면 그냥 보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악수해버리고 필요하면 포옹도 해버리고 미쳤다고 욕해도 그냥 해버리고 또 내가 남의 눈치를 너무 본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치를 안 보고 해요. 눈치를 안 보고 하면 비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지. 그럼 비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난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온전히 주인이 돼서 살아야지 늘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바람이 휘날리는 낙엽처럼 경기에 끄달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다. 방법을 묻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탁 놔버리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방법을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주면 그게 또 토를 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해요? 또 저럴 때는 어떡해요? 자꾸 번뇌가 끝없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탁 놔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일상적으로 연습하려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매일 1시간 정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진을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뭐 좋든 나쁘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곧 자기 까르마, 업식을 자기가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 이 직장에서도 그 뛰어넘어진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정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